벨은 성에서 본 이후 꽤 오랜 시간이 흘렀군. 자네와 함께 창을 겨눴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설마 나 라하르트를 잊은 건 아니겠지? 사령술사 지그문트를 처치하고 우린 함께 베른을 구했었지. 그러나 여전히 베른에는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네. 자네에게 내가 느끼는 불안함의 근원에 대해 들려주고 싶군.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겠나? 자네도 알다시피 베르는 로헨델에서 이주한 실린들이 정착하여 탄생한 국가일세. 사슬 전쟁 당시 아브레일 슈드는 로헨델의 마력핵을 폭주시켰고, 이에 분노한 실린 여왕 아제나는 사건에 연루된 실린들을 추방했네. 당시 추방된 자들을 이끌고 베른으로 향한 것이 바로 에아달린 여왕 폐하일세. 베른을 건국한 실린들은 폐쇄적인 성향의 로헨델의 실린과는 달랐네. 여왕 폐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마법 학회는 악마들의 침입을 막는 결계를 세웠고, 이주를 원하는 종족들에게 베른의 국경을 개방하였네. 이후 다양한 종족들이 베른 곳곳에 터를 잡았고, 베른은 아크라시아의 중심 국가가 될 수 있었지. 하지만 자유와 조화를 추구하는 베른에서도 종족 간의 화합은 쉽지 않았다네. 에아달린 여왕 폐하께서는 모든 종족의 화합을 위해 원로원을 만드셨지. 그러나 남부의 상권으로 새를 키운 인간들로 인해 점차 변질되기 시작했고, 폐하의 통치에도 간섭하려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지. 그래서 베른에 닥친 위협도 바로 대응하지 못했던 걸세. 우리가 겪었던 일 말이네. 오래전 나는 태양의 기사단을 이끌고 사령술사 지그문트에 대항해 전투를 벌이다 전사했네. 하지만 알 수 없는 힘으로 나와 지그문트는 부활했고, 자네가 여왕 폐하께 이 사안을 보고했으나 원로원은 믿지 않았지. 우리의 힘만으로 사령술사 지그문트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그는 고대 유적 엘베리아에서 마력핵을 폭주시키고 말았네. 그때 만약 에버그레이스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베르는 이미 지도에서 사라져버렸겠지. 모든 것은 세상의 혼돈을 만들기 위한 것. 누군가의 계획이라고 했던 지그문트의 말을 기억하나? 나는 그의 말이 베른에 들이우기 시작한 불길한 기운의 단서라고 생각하네. 마력핵이 소멸하여 악마의 침입을 막는 결계는 파괴되었네. 여왕 폐하와 마법 학회는 결계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일이지. 이 와중에도 원로원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고 있네. 지금 상황에 베른을 흔드는 무언가가 나타난다면 단지 기후일 수도 있네. 하지만 100년 전 전쟁에서의 처절한 순간들이 자꾸 떠오른다네. 시체로 가득 찼던 그날의 전장이 말일세. 이제 내가 느끼는 불안의 근원을 알겠나? 베른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야. 자네의 도움이 필요하네. 기다리고 있겠네.